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호주 생활을 위한 여러분의 이웃 호주 네이버 채널에 저는 더 디테일한 호주 정보를 알려드리는 더 거리입니다. 최근 빅토리아주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주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터 멜버른 일부 지역에 이동 제한을 실시합니다. 제한된 우편 번호는 3012, 3021, 3032, 3038, 3042, 3046, 3047, 3055, 3060 및 3064입니다. 우편 번호 3031과 3051은 7월 4일부터 제한됩니다. 이 우편 번호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음 4가지 이유 이외에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음식과 필수품을 구입, 치료를 제공하거나 치료를 받을 목적의 이동, 운동, 만약 당신이 집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이유로 친구나 가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 우편 번호에 거주하는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코비드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팝업 테스트 사이트는 다음 지역에 있습니다. Wingate Avenue Community Center, Maribyrnong on Community Center, Fairburn Park Pavilion, Neary Community Hub, A.G. Gillen Oval, Flemington Community Center, Oak Park Sports and Aquatic Center, RMIT University, Brunswick Campus, Hanson Reserve West Footscray, Meadow Heights Community Center, Glenroy Senior Citizen Center, Westfield Airport West Shopping Center. 더 자세한 주소와 디테일은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빅토리아주 코비드 리스트릭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편이 보고 싶다면 알람과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편에서 다른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